기체에 초대됐는데 중국집을 갔는데 전체 요리부터 해서 샐러드 나오고 탕수육 먹고 뭐 중국 요리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짜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밥 먹고 하라고 다들 드시고 짜장면 먹을 때 제가 온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다음번에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아멘. 아멘. 그 말이란 믿는다는 뜻이죠.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언젠가 저는 산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11시부터 11시부터 잠 안 자고 아니면 가끔은 그 이전부터 잠 못 자고 계속 이 시간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제 육에는 얼마나 힘든 일이 될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에너지가 생기냐고요? 에너지가 잠을 재워주진 않아요. 다른 얘기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이들은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대축일입니다. 사순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원광송 마음과 뜻은 대축이니까 알렐루야를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만약에 여러분의 딸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알렐루야 주님 찬미합니다라는 말이 과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에게 오늘 복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야 그럴 땐 무조건 좋은 거니까 주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해야 한다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의 날입니다만 사실 어떤 식으로 본다면 그래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순조롭게 망가진 날입니다. 이 말 한마디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에게 의혹과 진실의 손가락질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의한 데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주지 못할 망정
멀쩡히 아들을 오게 해달라고 다른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기도했겠지만 결국 아들을 만난 것은 우리가 사순식이 십자가의 길을 마치면서 기도하지만 십자가 길에서 아들을 만난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들은 끝끝내 어머니 이제 저 말고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나는 알든 모르든 말을 남겼습니다. 말 한마디 한 대가치면 크지 않나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성모님을 이러한 여정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과연 알고 성모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내 삶에 천사 나타나서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주는데 거기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응답은 성모님을 그런 파란만장하라는 말을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거친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사모님을 구세주의 어머니로 우리 믿음의 모범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기도의 중재자로 믿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여정은 지금 이 시간 과연 내가 무엇을 대답할지 모르고 계속 아멘이라고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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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결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그 크신 자비요 그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을 줍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마저도 모두 지나가고 난 뒤에는